안녕하세요. 안경카페 도원쌤입니다. 오늘은 난시 영상에서 댓글로 질문을 많이 하셨는데요. 그 질문들을 디테일하게 답변해 드리는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자, 이게 무슨 일이야? 이렇게 좋은 날에 님이 헐, 안경 끼고 보니까 안 보이는데 안경 벗고 보니까 보이네요. 안경을 끼시면 난시가 교정이 되기 때문에 정시 상태에선 그리 안 보이는 게 맞고요. 안경을 벗으시면 난시가 다시 생기기 때문에 그리 보이는 게 정상입니다. 자,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이야? 이렇게 좋은 나래님은 난시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지혜님이 댓글을 달아주셨는데, 저는 오늘 시력이 너무 나빠가지고 오늘 엄마랑 안경을 더 사 맞추러 갔는데, 원래는 근시하고 난시가 있는데 오늘은 근시, 난시, 원시가 다 있어요. 이렇게 말씀을 하셨네요. 일단 근시, 난시, 원시가 같이 있는 경우는 지금 나이가 어떻게 되실지는 모르시겠지만 저희 영상 중에 젊은 노안이라는 영상이 있습니다. 가까운 것을 보실 때 눈의 힘이 간혹 다른 분에 비해 약하신 분들이 있어 기능성이나 다초점을 처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눈운동을 통해 나이가 젊으신 분들은 조금이나마 나아지는 경우가 있어서 눈운동을 조금씩 병행하시면서 안경을 같이 쓰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간단한 눈운동은 뭐 손가락 앞에 놓고 뒤에 놓고 앞쪽에 보실 때와 뒤쪽에 보실 때 힘 차이를 느끼시면서 계속 병행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탑 오브 더 탑. 안녕하세요. 난시 증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난시 테스트 중에 특정 숫자가 더 진하게 보이며 일상생활에서도 특정 숫자처럼 초점이 분리되어 보이며 상대방은 제가 본다는 것을 인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 또한 난시일까요? 평소에는 시각적 문제로 어지러움을 겪고 있습니다. 급한 마음에 적어봅니다 라고 적으셨는데, 일단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제 초점이 분리가 되신다는 건 난시보다 사이일 경우가 있습니다. 사이 같은 경우는 어느 한쪽 눈의 근육이 세거나 어느 한쪽 근육이 약하거나 하게 되었을 때, 멍을 때린다거나 눈에 힘이 풀렸을 때 한쪽 눈이 살짝 돌아가는 걸 느끼실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 이제 눈에 힘이 풀려 초점이 하나로 뭉쳐지지 않고 두 개로 분리되어 보이는 걸 사위라고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현상은 사시와 많이 다릅니다. 사시 같은 경우에는 그냥 평상시에도 항상 눈이 돌아가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한쪽 눈은 날 보고 있지 않는데도 그 상대방은 날 보고 있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사시이시고, 그리고 더군다나 어지러움까지 겪고 계신다면 정확한 처방으로 프리즘 안경을 맞추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상이 위아래로 분리되었거나 양옆으로 분리되었거나 하는 양은 정확한 검사로 알 수 있기 때문에 안경원이나 안과를 가셔서 정확한 검사를 받으시고 안경을 맞추시는 걸 강력 추천드립니다. 자, 이렇게 난시 댓글들을 한번 쭉 봤는데요. 제 댓글들이 한 100여 개 이상 달렸어요. 근데 제가 이게 다 읽어드리지 못하고 일일이 답변을 드리지 못해도 저희 직원들과 제가 다 리플로 다 달기 때문에 더 많은 질문들을 남겨주시고요. 다른 영상에도 이런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안경 카페였습니다. 안경. 마지막.